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김은경입니다. 국제 금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4일째 빠졌고요. 작년에 빠진 것만 보면 30%나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요즘에 금시장이 열렸는데요. 지금 때를 좀 잘못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거래가 매우 한산하다고 하죠.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나고 골든타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초기 단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사고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했던 정부와 또 당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말았죠.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금겹살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40%나 올랐다고 하네요. 작년에 수급 조절을 잘 못한 탓이 있다고 합니다. 내리고 오르고 또 놓치고 금이 어쩐지 아쉬움의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이죠. 황금 같은 이 시간 잘 보낼 준비는 돼 있으신지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금이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특별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채욱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10년을 평가하고요. 또 협상 중인 한중 FTA, 또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TPP 이런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2부에서는요.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짚어보고요. 앞으로 변화될 이동통신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네, 하루 쉬고 또 오늘 개장했죠.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땠나요? 네, 오늘도 거래소 코스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7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4월 11일 이래로 이틀을 빼고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포인트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지수는 이제는 1960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35포인트 전일 대비 0.12% 하락하면서 1959.4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침에 해외시장이 저희가 하루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전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강세 출발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4.5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최근 일주일간 보였던 흐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흐름 나타나면서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날은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은 현물 시장에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었는데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4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어닝 쇼크, 그러니까 충격적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8% 하락을 하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운수장비 업종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자동차 업종도 강세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약세였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2%대 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현대차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환율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환율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원 90전이나 원화가 강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그 원화는 1030원 30전에 거래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깨시겠네요, 이러다가. 네, 네. 이제 뭐
달러를 이제 세 자릿수, 천 원 네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로 불러보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것도 그겁니다만은 엔화하고는 이미 거의 그 달러 100엔당 천 원이죠. 그것도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엔화는 0.18엔 약세 나타내면서 102.46엔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10원 남짓 정도 수준인데 현재 추세라면 100엔당 1000원 미만으로 깨질 확률이 상당히 커지는 양상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들이 조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상수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상수지 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중에 이제 물건 파는 상품 수지 흑자가 80억 달러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따져보면 대부분이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석유화학 업종, 철강 제품 뭐 이런 정도인데요. 역시 비중이 제일 큰 건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그 경상수지 쪽에서 가장 큰 몫을 수익의 큰 몫을 흑자의 큰 몫을 차지하는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고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선업체들은 수주는 하고 있으나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느낄 수 알 수 있는 대목은 이게 흑자 수주가 아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상황들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좀 암울한 전망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거래소에 비해서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 왔었는데요. 오늘은 약세로 반전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는 2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마감은 0.68, 전일 대비 0.12%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558.6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고만 파세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네요. 네.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의 휘둘릴 만큼 정도가 된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 수준이 워낙에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3조가 조금 넘는 3조 2천억이고요. 코스닥으로도 1조 6천억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어졌는데요. 요즘 뭐 예전에는 4조 정도 수준 나와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저조한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네. 불렀는데 이제는 2조 정도 나오면 깜짝 놀랄 수준이고 뭐 3조에서 4조 되면 4조 넘으면 이제 좀 많이 된 거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로 네. 거래 침체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한국의 중산층들이 무너진 것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실물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중산층 주머니가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마이너스 나는 통장들을 메꾸기 위해서 주식을 빼가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펀드 흐름도 가치주 펀드 쪽으로는 조금 유입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큰 유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중산층의 그런 규모가 점차 얇아지면서 주식 투자도 어떤 활기를 잃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한국 기업들의 기업 가치 수준을 따져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고 그렇게 따져보면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좋은 영역이 주식시장인데 전체적인 그 경기 침체 그리고 중산층 침체와 더불어서 주식시장도 한꺼번에 좀 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 네.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좀 전략과 방향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일선에서 해보게 됩니다. 곽 팀장님은 부자들 좀 많이 상대하시지 않으세요? 네, 부자들은 어때요? 한국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 언론에 표현되는 부자들은 엄청나게 스마트해서 네. 정확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적시에 투자를 할 것처럼 언론에 좀 보도되는 경향이 많더군요. 근데 실물에서 따져보면 네. 일반인들하고 그렇게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만 많으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스마트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은 굉장히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금융시장 쪽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뭐 그 앞서가는 투자자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한국의 그 거액 자산가들은 보수적인 투자자. 이게 네.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성향이 굉장히 높고요. 원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체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갖는 일반적인 성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5월에는 좀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를 뒤집어 볼 만한 변수가 있을까요? 네, 5월달 사실은 지금 뭐 요즘 이렇게 시황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좀 네. 곤란한 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야 저희도 전하는 저희도 아주 신나게 이랬습니다, 네. 저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가두리라는 표현도 이제 걷어치우고 어항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너무 딱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약 1900에서 205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이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에서 5월 달도 크게 이제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아무리 좋게 나와도 한국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그렇죠. 거의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거 돌파해 주려면 그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호쾌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네. 대해서. 그런데 중국 시장이 지금 열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는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않네. 되는 상황이라 예, 지금 뭐 그 바라는 만큼의 호쾌한 뉴스는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네. 쉬시고요. 예.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안 가지신 분들은 거의 없죠. 바꾸는 것도 자주 바꾸시고요. 근데 단말기 가격이 참 비싼데 우리는 그 돈을 다 안 내고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말기 유통구조를 좀 개선해보자. 이른바 단통법이 이제 국회를 곧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그다지,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다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제조사는 예상대로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 웃을 수 있는 쪽은 뭐 이동통신사 쪽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단통법. 일단 예.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예.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어떤 건지요? 예, 예. 보조금 뭐 많은 국민들을 웃기고 울리는 사안이었는데요. 예. 일단은 보조금 제일 문제가 된 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돈 한 푼 안 드리고 샀다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주고 산 사람 또는 보조금 기준도 27만 원만 받은 사람 보조금을 네. 나머지 한 13만 원은 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호갱이 되는 거예요. 호갱님.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 느닷없이 호갱으로 이렇게 처우를 받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별 보조금 차별, 뭐 지역별 보조금 차별 이런 걸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보조금 엄격하게 규제하면 그럼 누가 유리하냐. 네. 이번에 그 이동통신3사 45일간 영업정지하니까요. 보조금을 못 썼잖아요. 그렇죠. 이동통신3사 6천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뒀거든요. 오히려요. 실적 좋아지겠네요. 예, 실적 좋아지고 보조금을 못 받은 소비자들은 그 자체로 울상이고 왜냐하면 100만 원 안팎의 단말기를 제 돈을 내고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대리점 판매점들만 장사를 못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조금을 차별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이긴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비현실적인 기준인 27만 원 이게 옛날 2G폰이나 스마트폰 초기 시절의 기준이거든요. 예. 그걸 최첨단 단말기가 유통되는 요즘에도 적용을 하니까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비현실적인 보조금 기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보조금 원가가 규제돼가지고 소비자들이 고액의 단말기를 호갱이 돼서 호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네. 반드시 개선되는데 예를 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말기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어 있거든요. 예. 공수처위원회에서도 이미 적발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인하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좋은 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보조금을 일단 뭐 지역이나 이런 것들로 차별하는 거는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런 네네. 것도 있지 않나 이거 제조사들이 보조금이 얼마다 라는 네,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네, 몇 개만 예. 더 말씀드리면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냥 보조금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안 받을 건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장기 약정을 해야 되고 고액 경영 요금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짜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 쪽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정거래 적발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강요할 수 없게 해놨고 그다음에 사실 단말기를 구해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는 보조금을 받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통화요금을 인하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받기 싫거나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네. 통화요금 인하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또 해놨습니다. 아, 이번 그러니까. 단통법에서요? 예, 예. 네. 그래서 몇 가지 좋은 점은 이 법에 들어있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보조금이 엄격히 규제되고 27만 원이란 비현실 기준이 계속 유지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호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비현실 기준 하에 이 법이 엄격히 유용되면 분명히 이동산 사업도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단말기 가격을 대폭 낮추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내리는 것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운영은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제조 3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이 네. 펜테.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걸 통칭해서 그냥 받지만 이동통신 3사가 주는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단말기 제조사 안에는 장려금이 있거든요. 그게 합쳐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려금의 규모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말기 제조사들이 장려금을 많이 냈다는 건 가격을 뻥튀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전에 공정거래 실제로 그걸 적발했고 그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요구하니까 삼성전자가 공정거래를 상대로 행정소송했는데 지난 2월에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도 제조 3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뻥튀기하고 네.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척해갖고 유인한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민사상 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익소송을. 네. 그래서 일부 침착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굉장히 특이한 게 세탁기나 냉장고 살 때는 이렇게 안 사잖아요. 한 뭐 80만 원, 100만 원 되는 것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얼마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고가의 그 통신요금을 얼마나 쓰고 뭐 카드 어떤 거 쓰고 하면은 깎아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돈 안 내고 사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 법으로 바로 없어지지는 않겠죠. 네. 비현실적인 27만 원 기준이 있으면 네.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테고 계속 그런 편법들이 있을 겁니다. 음성적인 거래가 있을 예,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예. 네. 근데 그런 음성적인 거래를 응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당하냐. 네. 아니 외국에서는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단말기가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이나 되는데 예. 보조금 없이 살면 호갱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 자체가 뭐 100만 원 그대로 있다면 예, 맞습니다. 그건 네. 전혀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해결의 포인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100만 원을 냈느냐. 결국은 당국이 손 놓은 사이에 제주 3사 이동통신 3사가 짜고 사실상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척 해가지고 유인을 한 다음에 그 반드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장기간 약정하고 고액의 적용요금에 네.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동품 3사는 지금 5,400만이 이미 가입돼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할 사람이 없잖아요. 신규로. 네. 다른 회사 사람 빼와야 되거든요. 다른 회사 가입자를. 그게 이제 보조금으로 많이 빼왔죠. 예. 보조금으로 그렇게 빼오는 겁니다. 네. 이 구조가 청산되지 않고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이 엄청난 폭리와 거품이 끼어있고 제주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짜고 짬짬이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법이 통과돼도 일부 네. 개선은 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고통은 남아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예전에는 그러면 뭐 폰테크족이라 그래가지고 뭐 새벽에 막 그 가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파는 분들도 있었죠. 예. 예.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당장은 더 싼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예, 오히려 더 비싸게 사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법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차별이 차별이 금지되고 네. 제재를 받고 뭔가 좀 구조가 투명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엄격한 보조금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 27만 원이 있게 되면 네.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일단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저희랑 이렇게 계속 단말 가격을 낮추고 이런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보조금 기준을 뭐 대폭 상향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무엇보다도 결국은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하나는 그 거품과 풍리를 끼어있는 그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3사는 정말 풍리와 담합 속에서 비싼 통신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 단말기 제조 가격을 외국에 파는 것처럼 네. 30만원 40%대로 낮춰라.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하고 풍리하는 걸 근절해라. 네. 이 요구를 같이 해야 되고 부채가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내놔야 됩니다. 이것만 통과시켜놓고 네. 할 일을 했다면 네. 우리 국민들로서 오히려 분노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야? 많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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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돼야지 된다고 지금 많이 설득이 된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원가나 이런 구조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일부 계기는 될 겁니다. 장려금이 네.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아, 그 원래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장려금 엄청 주는 거 보니까 풍리를 챘다. 가격을 높게 줬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금방 쉽게 하시죠. 예전에 백화점 사기 세일이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네. 30만 원짜리 60만 원으로 출고해가지고 30만 원 세일해 주는 그렇죠. 했는데 그게 대부분은 사기죄로 유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사실은 제조 3사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예, 통신 요금 예.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동안 예. 이제 보조금 받고 고가의 그 요금제를 당분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바꾸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고 단통법이 통과가 되면은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말은 이제 기대고요. 그렇게 되면은 통신요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고액 장기 약정을 강요하는 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통신요금 비싼 통신요금을 길게 이용하는 부분은 좀 그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요금을 여기 보조금 때문에 과도하게 냈던 관행은 일부 개선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액요금제가 최소 3만 4천 원에서 4만 4천, 5만 4천 원. 네. 그다음에 무슨 무제한 요금제라고 하면 다들 그거 선택하는데 사실 무제한까지 사용도 안 하는데 자꾸 마케팅 그렇게 하고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했는데 그게 7, 8만 원 되거든요. 최소한. 예. 정액요금이 대폭 인하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의 사실은 40% 가까이가 기본요금이거든요. 네. 요금이 표준 요금제로 현재 11,000원으로 되는 예를 들면 전화 통화 한 통 안 하고 받기만 해도 11,000원을 무조건 내잖아요. 현재 네. 구조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 기본 요금이 아예 폐지되거나 예. 대폭 인하되지 않는 한 그리고 부풀려져 있는 정액 요금이라는 정액 요금제라는 게 스마트폰이나 LTE폰 가입할 때 대부분 정액 요금제 쓰거든요. 80%가. 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 통화 요금에 대한 폭리와 고통은 계속된다. OECD에서 각 가정에서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 뭐 통신비 부담은 뭐 지금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뭐 100% 찬성하실 거예요. 집집마다 알겠습니다. 뭐 애들 서너 명이면 3, 40만 원 나와버리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사무실장님 저희 방송하는 중간에 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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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휴대폰 번호가 뒷번호가 8072님인데요. 저 예. 휴대전화 바꿀 때가 됐는데 지금 10월 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림의 대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했던 얘기네요. 요 답변 보조금 만약에 이게 예.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어떤 조치하고 같이 됐으면 그게 맞는데 네. 보조금만 엄격하게 27만 원을 적용하고 차별 못하게 하면 일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가입자에게 50만 원, 60만 원 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못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면도 있다. 알겠습니다. 결국 마치 우리 김경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동통신 3사만 속으로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냐면 보조금 그래 우리는 27만 원 이상 주면 이제 처벌받고 더 문제가 되니까 100만 원짜리 그대로 팔면서 27만 원 보조금 예전에 40만 줬던 거 안 주니까 옮겨가는 사람들도 적으니까 고객도 예. 그냥 유지되고요. 예 맞습니다. 예. 45일간 6천억 원의 수입을 부당하게 거둔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판매점 대리점들하고 소비자들만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기기 변경도 안 돼가지고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잽 정도 날린 거다. 이라고 예, 생각을 좀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도 좀 법통과로 예. 네. 국민 소비자들이 저희 같은 NGO들과 함께 네. 더 많이 이동통신 3사가 요금 더 인하해라. 제조사들은 제조감을 낮춰라. 네. 난 알뜰폰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가 예. 통신 요금 시장. 거기 이동통신 3사 때문에 그 알뜰폰 시장이 생겼는데 LG 플러스가 진출한다는 거예요. SK는 이미 진출해 네. 있고. 알겠습니다. SK도 진출하면 예. 알뜰폰 시장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손을 떼라. 이런 네. 요금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세월호가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요. 구조 변경 선박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는데 아, 세월호 이거 계속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년차 경제전문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TE SK텔레콤 김인경의 생생경제. 1부에서 히스사이즈 되는데 2부로 옮겨가서 깜짝 놀라신 분, 기다렸던 분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세모그룹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3호 금융사들까지 부실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병현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지금 업체들이 처음엔 뭐 한 10여 개 뭐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의 회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도대체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도 지금 뭐 알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근데 대부분 이런 데들이 이 신용협동조합, 신협이라든가 농협조합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른바 이 상호금융사들하고의 거래가 꽤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금융사 쪽에 부실대출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지금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 처음에는 이 유병원 일가 관련된 신협이 한 10여 곳 네. 또 대출액 한 50억 이 정도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해가지고 관계회사, 아, 계열사인지 뭐 관계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그 관계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사에다가 저축은행, 캐피탈사 뭐 이렇게 합치면은 최대한 50여 개사가 대출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수사 선상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각종 위규 대출이라든가 불법 대출, 부실 대출뿐 아니라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당국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거래 쪽도 몇 군데가 이제 있었는데요.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는 대출 자체만으로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감독이 조금 소홀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대출을 받았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신협 같은 경우는 이게 예. 이제 보통 그 회원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고 처음에 그 종교단체 신협들도 꽤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데는 조금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규정이 느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파면 팔수록 뭐 큰 건 아닌데
굉장히 작은 뭐 사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혹들이 계속 이 저 고구마 네. 줄기처럼 계속 지금 딸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요, 진짜. 예. 그리고 어제 국가 재정 전략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역시 이제 안전 관련 예산을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각 부처가 안전 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인력을 중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 복구 지원보다는 사전 예방 쪽으로 바꾸고 각종 교육 훈련과 같은 소프트웨어 투자를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게 우리가 이 현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안전을 국민의 예. 안전을 어떻게 보면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이 안전은커녕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가장 컸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안전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에 그렇게 커졌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저 세월호 이 선사 해운 선사의 어떤 이 과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차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시스템이 이른바 이 해피아로 대표되는 관피아. 관피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유착이 생기고 예. 또 침몰 사고가 터졌는데 해경은 출동해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지금 2주가 훨씬 넘도록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이 수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일차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라졌죠. 예, 그런 예.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예산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꼭 뭐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자들 정말 네. 이 일선 행정에 있는 거기까지 이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손은 잃었지만 어쨌든 외양간이라도 좀 고치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에다가 예산을 많이 배치를 해도 그게 효율성 있게 안 쓰이면 정말 그럼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중복되는 네. 거 잘 잡아내야지 될 것이고 예, 뭐 이게 진짜 돈이 안 들어가서 안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좀 잘 해결되는 국가적으로 정말 도약 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수습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앞으로 격주 금요일마다요 따끈따끈한 경제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이 말로 소개를 해드리려면 쉽지는 않은데 함께 해주실 분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어서요. 홍순철 북 칼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데뷔 무대에 오르는 책은 뭔가요? 네, 오늘 데뷔 무대에 오르는 책은요.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아,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그 책이군요. 예, 예. 제목이 다소 과격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심플 그러면 떠오르는 기업이 좀 있으시죠. 애플이요. 애플이 바로 떠오릅니다. 네. 사실 21세기 혁신, 창조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에 애플의 성장세가 둔화되기도 했고 네.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애플은 여전히 심플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네. 요즘 미국 젊은이들에게 애플이란 단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과라고 얘기 안 하고요. 바로 이 회사 애플을 떠올린다고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사실 애플을 사람들이 사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단 몇 년 사이에 애플이 이제 기업 이름으로 대명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저는 저도 계속 애플 거를 씁니다만 네. 디자인? 네. 이런 것들 상당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설명서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예, 예. 직관적으로 바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예. 인간적인 디자인들을 예. 거기에 기꺼이 자꾸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 자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바로 그러한 점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미친 듯이 심플 이 책의 저자 켄 시걸은 17년 동안 스티브 잡스와 함께 광고와 마케팅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아, 애플에 있었던 인물이군요. 아, 애플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고 예. 애플이 이제 뭐 외주 업체였는데 예. 사실 가장 애플 스티브 잡스와 친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스티브 잡스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스카우트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친한 사람도 있군요. 네. 사실 좀 놀라운 일인데요. 네. 이분이 얼마나 스티브 잡스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애플 그러면 떠오르는 광고 캠페인 문구에 있죠. Think Different. 네. 이 문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켄 시걸입니다. 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이게 스티브 잡스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뭐 아이폰, 뭐 아이패드, 아이팟 이런 아이 시리즈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 시리즈에 처음 만들어진 제품이 아이맥이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맥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안해서 스티브 잡스와 싸워서 관철시킨 사람이 바로 이 켄 시걸입니다. 아니 이게 어떤 분이길래 이런 또 대단한 분이시죠. 원래 잡스의 그 뇌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정말 뇌 가운데 예. 한 분인데요. 네. 원래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맥 말고 맥맨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다고 그래요. 아이 별론데요. 그렇죠. 네. 근데 켄 시걸이 보기에 도저히 예. 그 제품명 가지고는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끝까지 싸워서 아이맥이란 제품을 예, 그 네. 명을 고집했다고 그러고 네. 사실 그 덕분에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i 시리즈가 생겨날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광고 홍보 분야에서 스티브 잡스와 켄 시걸의 관계는 네. 우리가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량 그리고 요즘 뭐 이제 이성계에게 있어서 정도전 예, 네.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보다 이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책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예, 사실 이 책은 스티브 잡스의 심플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켄 시걸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하며 17년 동안 꼼꼼히 메모해온 애플의 성공 원칙들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예. 이걸 11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에게 있어서 그리고 애플에게 있어서 심플은 하나의 종교였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무기였죠. 네. 사실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뭘 더하고 보태고 이러려고 하는데 사실 완벽해진다라는 건 빼는 겁니다. 잘 빼내는 거죠. 잘 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플함이 복잡함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스티브 잡스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경영 철학으로 관철을 시켰다라고 책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자신이 스티브 잡스와 일하면서 가장 애플의 성공 요인들을 잘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가장 애플을 성공으로 이끈 단순함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다라고 이 책을 자신이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자신이 그렇게 소개를 한다니 약간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i 시리즈의 이름도 만들어냈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구호도 만들어낸 네. 사람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책이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 뭐 안에 소개해 주세요. 예. 이 책에 보면 켄 시걸이 스티브 잡스와 또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마치고 그 이후의 장면들을 흥미롭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켄 시걸은 스티브 잡스의 경영 원칙을 하나의 상징물로 형상화했는데 심플 스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예, 실제로 직원들이 아, 나 잡스에게 심플 스틱으로 한 대 맞았어 이런 표현들을 썼다고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단순함의 몽둥이. 그러네요. 예. 예. 어떤 경우에 이 심플 스틱이 등장을 했냐면 회의에 불필요한 사람이 참석해서 막 앉아 있었을 때 혹은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이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하기만 했을 때 네. 그리고 또 두세 마디면 끝날 안건을 가지고 그냥 아주 번지르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회의를 진행할 때 네. 그때 어김없이 스티브 잡스가 심플 스틱을 들고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들기만 했을까요? 때리기도 했을까요? 뭐 말로 예. 심하게 때렸겠죠. 설마 그걸 갖고 때렸겠습니까? 아니 잡스가 성격이 워낙 그렇죠. 워낙 이제 괴팍한 인물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선불교에 상당히 관심이 예,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플 스틱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스님들이 이 즐겨 사용하던 일종의 몽둥이, 죽비. 죽비. 예,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자칫 복잡한 형식과 절차에 매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끊임없이 단순화에 매달렸던 스티브 잡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심플 스틱이었다라고 또 최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미친 듯이 심플 책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의 단순함에 대한 집착을 경영에 적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지만 거기에서 11가지 핵심 요소들이 나타났다. 애플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단순함을 실천한 기업이더라도 우리에게 실행의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단순함은 목표를 넘어 하나의 기술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 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먼저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얄궂게도 단순함에 능숙해지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얻을 수 없다.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단순해지는 건 정말 어려운데 11가지의 원칙을 지키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예, 이 책에서 11가지로 꼽고 있는 원칙들을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원칙이 바로 Think Brutal이에요. 냉혹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사실 단호하고 명확한 판단이 조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냉혹한 그러면 사람들이 냉혈한과 이렇게 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리더는 무조건 냉혈한이어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잡스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거침없이 전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히려 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네. 저거 하라는 거구나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아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냉혹한 평가를 내려줬기 때문에 맞아요. 뭐 하라는 거야 예. 이런 혼동성에 빠지지 않고 상사는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을 딱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맞아요. 아 그래 이것도 맞기는 한데 네, 착한 사람 콤플렉스 모르죠. 네.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 말고도 단순함의 가치들 어떤 게 있나요? 예, 두 번째가 think small 그래서 작게 생각하라는 게 네. 있고요. 또 세 번째가 think minimal 그래서 최소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199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때 당시 애플의 제품이 20가지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네 가지로 압축시켰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델도 비슷하게 20종 가까운 제품이 있었는데 델은 그걸 고집을 했고요. 네. 자, 그 이후에 예.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선택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단순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번째는 가동성을 생각해라라고 해서 넉넉한 시간을 주는 건 오히려 단순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상징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여덟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인간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Think Human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왜 하는가? 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철학적이네요. 그렇죠. 예. 사람을 보다 이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업은 물론 이윤을 창출해야 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좀 편리함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항상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단순하게 제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가지 가운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10번째에 소개되고 있는 어떤 겁니다. 어떤 거죠? Think War. 전쟁이요? 전쟁을 생각하라.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우리가 뭐 흔히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경영 환경, 비즈니스적 환경을 전쟁터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일을 할 때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자는 애플이 성공한 이유가 처음부터 모든 전략적인 무기들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네. 정말 전쟁터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다 처음에 동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훼손 없이 네. 존속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가지의 흥미로운 애플의 성공 원칙에 대해서 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전쟁하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신간 홍순철 칼럼니스트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개편을 통해서 처음 선보인 경제신간 어떠셨어요? 책으로 보는 경제세상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3, 4부는 특별 대담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최욱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FTA 현장마다 다 이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FTA 10년 어땠는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